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가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야당의 반대로 반년 가까이 표류됐던 미국 안보 예산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우선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북한이 이란의 대외경제성 대표단을 파견하고 미국이 러시아의 무역을 돕는 중국 은행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받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방산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덕호 대표님도 또 때마침 방산주를 가져오셨어요. 뭐 우주항공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루마니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하면서 뭐 방산이나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전략적 동반 협정을 좀 추구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방산주들 이런 모멘텀 때문에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시장이 조금 싸늘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직도 전쟁은 계속 지속 중이죠. 네, 근데 그렇죠. 왜 이런 영향들이 나오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다수를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본격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굉장히 많이 꺼려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극적으로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둘 다 동시에 지원하는 이 13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기존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좀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좀 다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을 지금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여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유럽에서는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와중에 가장 필요한 방공무기 체계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달라고 인도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EU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이 패트리어트 보유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공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수 좀 지연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실제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기를 만드는데 약 2년 정도 생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주느냐 아니면 전쟁 끝나기 전에 주더라도 이 2년 동안의 공백을 잇몸으로 버텨내냐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점이겠죠. 최근에 지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따르면은 이처럼 이제 군비 증강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6.6%가 상승을 했다고 네.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안전적으로 있지만은 당장 이제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다 보니까 조금 군비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상승을 했던 국가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겠죠. 전년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방 쪽 혹은 이제 안보 쪽 그리고 해외 방산 시장 쪽을 볼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전쟁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오래 간다면은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쟁 초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서는 우리가 포병 화력이라든가 전차들 세일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당장 전선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지금은 서로가 피로감이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드론을 이용하는 작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시장은 바로 이 드론과 방공 시장을 좀 더 초점을 두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추구 지속되고 있으니까 시장의 방산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군비 증강 이야기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군비를 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군비를 가장 많이 증강시키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사우디 뭐 이런 데에는 우리가 수주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동유럽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은 미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신의 전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장 이제 미국이 수급이 자체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고 나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탄약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나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원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를 오히려 한국 시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실제 유럽이라 하더라도 완전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당장 무기를 수입하거나 이런 데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네. 폴란드를 비롯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후에 있는 1선, 2선, 3선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무기를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기를 수출할 때는
인명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산의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원인은 폴란드를 지원했는데 폴란드가 포탄을 대여해 준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수출하는 기업, 수출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당장 이 하나의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2선, 3선 있는 국가들의 형태들로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는 부분을 봤을 때 연결 매출을 좀 더 늘려볼 수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뭐 서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회에서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매출이나 관련된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의견 주셨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러면 방산주들의 흐름이 궁금해지죠. 방산주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주항공 산업을 언급하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 겹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드론 관련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드론 관련 기업들은 방위산업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자율주행 그리고 UAM 관련 모멘텀을 함께 안고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만 최근에 아쉬운 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다는 건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인 드론 관련 기업들을 꼽아봤는데요. 어제 5일 차트를 보면 일부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세를 시원하게 분출하지는 않았는데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 인텔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가량의 반등을 했고요.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1%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11,100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다만 전일에는 약보합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레이다, 라이다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인 제시언 시스템 어제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 보고 있는지 아니면 방산 관련 기업들 가운데 눈여겨 볼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론 관련주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김도코 대표께서는 어떤 방산주들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는 LNG 넥스원입니다. LNG 사실 넥스원. 뭐 방산의 대표주자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 패트리온 미사일을 제공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에게 방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특히 네. 방공사선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의 뭐 정유시설을 타격하게 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드론을 사용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포탄을 많이 사용하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진지들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발생을 하는데 정밀 타격을 이제 정확하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미사일과 그리고 드론입니다. 근데 실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소형화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드론들을 다 격추하는 게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총으로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제블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비싼 화기들을 많이 수요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한 대당 가격이 약 2억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고요. 결국 이제 좀 싼 값이지만 그래도 성능이 준수한 우리나라의 LNG 넥스원이 갖고 있는 천궁과 신궁과 같은 많은 제품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천궁2는 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2월 달에 약 32억 불가량 수출을 또 한 쾌거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명중률이라든가 운영성이 굉장히 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LNG 넥스원의 방공자산이 조금 더 유럽 시장으로 진출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아시겠습니다만 네. 중동 전쟁에서 활용했던 네발 달린 사족 보행 로봇이 이 사족 보행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 이 고스트 로보틱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 비전 60을 활용해서 미국 국방부 훈련에 직접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로봇 자산을 활용해서 실제로 전장 환경에 적용하는 훈련 형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우리 군도 이러한 형태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인수됐을 때에 대한 LNG 넥스원의 기대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방공 쪽 위주에 좀 많이 치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양자 암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엑스게이트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방 시장 그리고 안보 방산 시장에서의 진출 모습들을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NG 넥스원 첫 번째로 주셨고요. 다음 한 종목은 간단하게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 뭐 사실 포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그러니까 지난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좀 많이 올려놨던 경우는 네. 오히려 구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신종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개선될 것이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풍산이 모든 실적이 다 올랐는데 이 신동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1분기 평균 구리 톤당 가격이 8,400불, 2분기는 약 9,000불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신동 가격에 대한 레깅 효과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탄약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풍산도 드론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백스코 드론쇼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MCD7 모형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대급 운영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약 3kg가량의 이제 군용 장비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대대급 예하에 있는 뭐 소대 및 군대급에서 운용할 수 있는 MCD2 같은 경우에는 약 350g 정도의 이제 장비를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군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뭐 K20의 유탄 발사기, 40mm 유탄 발사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유탄 2개 정도 들어가는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급 운용이 됐을 때는 실제로 박격포탄을 운용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전장 환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드론 사업 부분들도 실적 탄력을 가져오시지 않을까 조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풍산까지 풍산도 드론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영위하고 있다라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뭐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뭐 이걸 다 방어해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이야기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뭐 드론이나 방공 관련된 조금 더 세그먼트하게 들어가서 방산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를 방산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이지은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이지은 대표님, 뭐 오늘 가져오신 우주항공과 또 연관되기도 하는데 어떤 종목 방산 쪽으로 보세요?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어서 종목을 보다 보니 저는 하나시스템, 근데 또 드론 쪽으로 또 하나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드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드론, 적어도 드론 체계 사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또 있기도 했고 드론 하면 저는 좀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시스템이어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또 그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드론 공격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쟁의 좀 핵심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드론에 대한 공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될 것 같아서 이쪽 관련주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 부분 관련해서 실적도 계속 좀 좋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LRG넥스원과 청궁2에 대한 이제 1조 3천억 원의 이런 해외 사업 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전에는 좀 방산 부분에 대해서 예전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관련돼서 물론 좀 대표하는 기업들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드론 그리고 우주항공 쪽으로 하나 시스템도 지금 좀 기대할 볼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의 이런 모멘텀 쪽으로 좀 밀접하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기업으로도 제가 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방산 이쪽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깊게 들어가면 드론 쪽 관련돼서도 사업 수주를 또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떠한 소식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에서 좀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방산 쪽에서 드론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어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방산주 하면은 대표적인 세 개 뭐 이렇게만 떠올렸는데 확실히 더 세분화되고 있고 매출이 찍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하는 전략과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